김광석길, 근대골목, 치맥축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전통시장과 유원지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까지 여름철 대구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3호선 하늘열차 개통으로 관광은 물론 지역 상권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문화에 취하고 볼거리에 반하는 대구 하늘열차 타고 그 매력에 푹 빠져보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는 국내 최초의 모노레일 방식 열차로 2009년 공사에 착공한 지 6년 만인 지난 4월 23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모두 3량으로 이루어진 3호선 하늘열차는 398명이 정원이며 북구 칠곡 경대병원역에서 수성구 용지역까지 약 총 23km 구간을 운행 중이다. 보통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차로 70분 이상 걸리지만 하늘열차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됐다. 구수한 사투리와 딱 어울리는 대구 서문시장은 도시철도 3호선이 가장 반가운 곳. 지난 4월 하늘열차 개통 이후 방문객이 40% 이상 급증했다. 서문시장과 불과 400m가량 떨어진 대구 근대골목 역시 3호선 하늘열차의 개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청라언덕, 계산성당, 제1교회, 이상화 고택 등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어 군산, 인천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주로 불린다. 3호선 서문시장역과 열차로 5분 거리의 대봉교역은 김광석길로 유명한 곳. 골목 전체가 가수 김광석을 추억하는 노래가사와 벽화로 수놓아져 있다. 서문시장과 근대골목이 대구의 낮을 밝힌다면 3호선 수성문역은 밤이 더 즐겁다. 시원한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화려한 음악 분수가 밤의 열기를 더해준다. 매년 여름철 이곳 수성못은 전국 각지에서 70만 명 정도가 찾는 명소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대표 여름 축제로 발돋움한 대구 치맥축제도 대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지난 7월 22일부터 엿새 동안 88만 명이 다녀갔다. 지상 11m 움직이는 전망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 대구의 새로운 명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을 살리는 대구의 효자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